2021년 1월 I2Q Excel B형입니다. B형 커피나무 체인점 관리 현황에 대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1작업의 두 번째 값계산 함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자, 함수는요. 총 7문제가 나와요. 1번부터 7번까지 7문제 각 20점입니다. 그래서 다 하면 140점이에요. 이거 함수 포기하면은 절대 A등급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 반드시 반 이상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뭐 2작업, 3작업, 4작업 다 쉬워요. 대부분 다 이제 함수에서 많이 B등급으로 떨어지시는데 함수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1, 6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 다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값을 구하고요.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0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 쓰세요 라는 얘기예요. 1번부터 갈게요. 1번 위치는 여기에요. 요만큼. 그래서 요만큼 입력을 할 건데요. 하나씩 한 칸씩 입력할게요. 자, 1번에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골드. 뭔 얘기야? 관리번호 얘의 마지막 여기 3, 1, 2 돼 있네. 그쵸? 자, 얘 3이고요. 얘 1인데 이게 1이면 골드, 2이면 실버, 3이면 일반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얘는 3이니까 3은 뭐야? 일반이네. 여기 일반 나와야겠네요. 얘는 1이니까 골드 나와야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choose 함수와 write 함수를 쓰래요. 자, 두 가지. choose 함수는요, 우리 함수 쓰는 것부터 배울게요. 여러분들은 여기 안 쓰셔도 돼요. 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쓰는 겁니다. choose 함수 등호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c h o 쓰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밑에. 그쵸? 인수 목록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라고 설명도 나와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쳐보면은 다 나옵니다. 나왔으면 원하는 거에 더블 클릭 따닥 하면 함수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세요 라고 간략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위에 보면은요, 여기에 함수 fx 있습니다. 함수 삽입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함수 마우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작업하시면 돼요. 아, 요렇게 세 개 입력하는 거구나. 아니네, 계속 늘어나네. 아, 이거는 무조건 입력해야 되고 하나 이상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인덱스 넘버입니다. 숫자예요, 숫자. choose 함수는 처음에 숫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1은요, 1의 값 나오는 거고요. 2는 2의 값, 3은 3의 값.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1이고 골드, 실버, 그리고 일반이었죠. 이렇게 했다면 답은 골드 나오겠죠. 왜? 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 그럼 만약에 이걸 2로 바꾸면 실버 나오겠죠. 여기 2번이 실버잖아. 그쵸? 여기 3 바꾸면은 일반 나오겠네. 그쵸? 어렵지 않죠? 그럼 4로 바꾸면 뭐 나올까? 4로 하면 안 나옵니다. 왜? 4는 값이 없잖아. 이해되죠? 추지 함수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이 뭐가 나와야 돼? 요 관리번호의 끝에 자리가 나와야 되네. 이해되시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 write 함수 있네요. write. 자, 여기 write 함수 써볼게요. r, i, 아이고. r, i, 쓰다 보니까 나오네. write. 텍스트 문자열의 끝지점부터 지정한 수만큼의 문자를 반환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write 함수 똑같이 아까처럼, 이거 fx 눌러서 해볼게요. 자, 뭐냐면요. 요 텍스트에, 예를 들어, 가나다라마. 가 있다고 칩시다. 텍스트에는 글씨가 들어갈 거예요. 추출하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텍스트 들어왔어요. 캐릭터는요, 여기는 추출할 문자 수. 근데 right잖아. 오른쪽이잖아. 그래서 오른쪽 끝에부터 글자가 나올 겁니다. 생략하면 1이래요. 그래서 생략 하나, 1 하나 똑같죠? 1 하니까 마 나오잖아. 마. 오른쪽 끝에 있는 거. 그럼 2 하면 어떻게 나올까? 2. 두 개. 오른쪽부터 두 개. 3 하면 다, 라, 마 나오겠죠. 볼까요? 3. 맞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write 함수를 가지고 요 있는 이 내용의 오른쪽 끝에 걸 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가나다라마가 아니라 얘도 똑같이 커서 깜빡깜빡 할 때 여기 클릭돼요. 예를 들어 요거라면 여기 1만 넣으면 3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2 넣으면 어떻게 될까? 7, 3 나오겠죠. 2 넣으면 7, 3 맞나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써서 요 끝의 숫자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1 안 써도 돼요. 여기 써있잖아. 생략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생략해요 그냥.
그럼 요렇게 하면 right b5 하면은 3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등급에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이제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됩니다. 등호에서 choose choose 이거 태블 클릭 하면은 자 여기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아, 이거 누르고 하셔도 돼요. 이거 누르고 하셔도 되고 그냥 직접 쓰셔도 되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함수 안에 함수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 숫자는요 아까 요거였잖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등호는 한번 썼으니까 여기에 write r i g h t 어 선생님 소문자예요. 어 대소문자 안 가립니다. 그냥 쓰셔도 돼요. write 가로 열고 아까 이 b5였지 요거. 어 왜 b5예요? 이 줄에 있는 똑같은 줄에 있는 거 찾는 거예요. 이 다음 거는 또 다음 거 찾겠죠. 그쵸? 자 b5 가로 열었으면 가로 닫아서 끝내주고. 왜 아까 1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도 돼요. 생략해도 이거 나오잖아. 아까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그대로 써주니까 아까처럼 3 나왔죠. 자 1 나왔을 때 값 뭐였죠? 아까 문제에서 골드였어. 골드, 실버, 일반. 그쵸? 1일 때는요 골드고요, 2일 때는요 실버고요, 3일 때는 일반이었어. 4일 땐 없었어요. 요렇게였지. 됐나요? 확인 눌러보면은요 짠 일반 나옵니다. 3이니까 이해되죠? 자 이 함수를, 함수 아시는 분들은, 이거 엑셀 아시는 분들은요 작성했으니까 여기 옆에 드래그 핸들 잡고 이렇게 쭉 끌어서 짠 넣으면 되겠다.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선이 다 꼬입니다. 이렇게 선 지저분하죠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자 요 일반 여기 지금 우리 작성한 함수 요 내용 여기 위에 있잖아. 함수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 물론 컨트롤 C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요만큼의 똑같이 넣을 거예요. 똑같은 함수 넣을 거예요. 자 오른쪽 클릭, 그리고 함수 넣을 거야 fx요. fx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해서 확인해 볼까? 3일 때니까 여기 일반, 1이니까 골드, 2이니까 실버 나오는 거 확인 되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1번 끝. 어렵지 않죠? 처음 하시면 함수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자 처음 하시면 함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몇 번 반복하시면요 함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꼭 따라 하세요. 몇 번 연습하고 가셔야지 이거 실수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함수는 머릿속에 이 문제를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아, 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면서 아 이 함수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 함수는 이렇게 쓰는구나, 아 이걸 여기 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게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1번은 됐고요. 1번은 끝. 아 1번은 끝. 자 2번이요 순입니다. 2번 들어갈 자리는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제 그냥 엑셀 보고 얘기할게요. 자 순위 등록 고객수에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세요. 순위 여기다가는요 이거 지울게요. 순위 여기다가는요 등록 고객수 이거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겠네. 얘네들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래. 랭크 EQ라는 함수를 쓰래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직접. 자 함수 등호 랭크 R A 되게 많네. N K 나왔다. 랭크 EQ 여기 있네요. 그쵸. 뭐냐면 수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누가 누가 크나 혹은 누가 누가 작나 1, 2, 3, 4 등 구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해보면 함수 아까처럼 함수 없어 킬게요. 짠. 자 여기다 할까. 자 랭크 EQ 지금 하고 있고요. 값은 세 가지 들어가겠네. 세 가지. 넘버는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 어떤 거 구할 거야? 요거요. 얘를 구하고 싶어요.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어. 레퍼런스는요 범위예요. 범위. 그래서 요만큼 중에 구하고 싶어요. 다시 얘기하면 요 전체 중에 얘가 몇 등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 밑에 오더 보시면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 지정하면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내림차순 순위 구하래요. 내림차순은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니까 생략할게요. 안 쓸게. 내림차순 되겠네. 확인. 쉽죠? 함수 하나 나온 건 쉬워요.
자, 데스맨요. 얘도 마찬가지 복사해서 쭉 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FX 넣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함정이 하나씩 있네. 왜 안 되는지 봅시다. 4등이 둘이야. 맞아? 2등도 3개나 돼. 맞나요? 아니에요. 눈으로만 봐도 4등, 4등 똑같을 수가 없어. 숫자가 다르잖아. 이거 왜 이래요? 아까 선생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얘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보이죠? 잘했어. 두 번째. 엑셀은요. 아까 우리 1번 할 때 잠깐 보면은 우리 첫 번째 이거 했었죠. 두 번째 칸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 내려갑니다. 세 번째. 그쵸? 따라 내려가는데 지금 이것도 그럼 따라 내려왔겠네. 이게 엑셀이에요. 엑셀 되게 똑똑한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따라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도 따라 내려간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요 범위 빨간 범위 중에 파란 거 등수 맞죠? 두 번째 빨간 범위 중에 파란 거 위에도 빨간 범위잖아. 그러니까 범위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빨간 건 움직이면 안 돼. 파란 것만 움직이고 싶어.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이 빨간 게 같이 내려오고 있잖아. 아니야, 빨간 거는 그냥 여기 고정하고 싶어.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이거 그러니까 따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할 거야. 자, 여기서 아까 작성하실 때요. 이렇게 작성하셨죠? 작성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거. 이 가만히 두면은 이건 다 따라올 거야. 이것도 가만히 뒀으니까 따라오잖아. 근데 이 범위, REF에 있는, 레퍼런스에 있는 이 범위는요, 따라올 거 아니야. 그쵸? 고정시켜야 돼. 그럴 때는요, 여기 작성해놓고 F4, 왼손으로 F4번을 탁 눌러주면 앞에 이렇게 달러가 생깁니다. 달러 표시는요, 고정시키는 거야. 무조건 거기 고정이에요. 이걸 복사해서 어디 붙이더라도 무조건 고정시켜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얘를요, 절대참조라고 해요. 범위가 움직여도 내가 카피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 범위, 고정시키는 것, 얘를 절대참조라고 하고요. 얘는 내가 옮긴 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움직여. 그래서 얘를 상대참조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우린 필기가 없으니까. 해서 상대참조로 웬만한 건 다 작성하는데 이렇게 범위 같은 거는 절대참조로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이거 실수로 제가 만들어 놓으니까 상대참조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아까처럼 실제 있는 상황입니다. 함수로 넣었어. 근데 이상해. 그래서 하나씩 보니까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다 수정해야겠다. 이것도 이거 다 수정해야겠다. 이렇게 해도 감점 아니래요. 시험 본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감점 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함수로 넣어서 한 거니까. 자,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배웠으니까.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 그냥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F4 누르면은 수정돼요. 이렇게. 뒤에 거는요? 뒤에 거 가서 다시 한번 누르면 되지. 됐죠?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달러 표시 다 붙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누르다가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됐어요.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하나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눌러보고 또 눌러보다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됐으면 엔터. 혹은 이거 달러 직접 쓰셔도 돼요. 지울 수도 있고요. 달러 어딨냐? 4번 위에 있네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됐으면은 요거 카피해서 다시 FX로 붙여내면은 이번에는 제대로 1등부터 2, 3, 4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해서 2번도 끝. 자, 됐습니다. 3번이요. 인천 지역의 등록 고객 수 합계 dsum 함수 이용하래요. 3번 위치는 여기에요. 인천 지역의 등록 고객 수 합계. 인천 지역. 인천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이거 쌤만 여러분들 설명하기 쉽게 색깔을 한번 칠해볼게요.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인천. 여기도. 인천. 또 두 개네. 자, 요 인천에 대한 여기 있다. 등록 고객 수. 그러니까 요거네.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합계. 이거하고 이거 더해서 여기 나오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네. 그쵸? 눈으로 봐도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뿅 더해서 숫자 쓰면 0점입니다. 왜? 우리 함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로 넣어야 돼. 함수, dsum 함수라는 걸 쓰래요. 요 앞에 d라고 붙은 거 있죠? 원피스의 d 아니에요.
D는 항상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의 약자예요. 데이터베이스의 썸입니다. 썸은 합계란 뜻이고요. 그래서 D가 써있는 함수는 항상 한 문제씩은 나와요. D-sum이든 D-average이든 뭐 D-count-A이든 D 나온 함수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D-sum 함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는 D-sum 나왔다. 요거네. 뭐냐면 지정한 조건을 갖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값들의 합을 구합니다. 뭐냐면요, 일단 더블 클릭 함수 나오면은 이렇게 함수 뜹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요, 그 중에 몇 번째에 있는 거 찾고 싶어요. 우리는 요거 더할 거잖아, 그쵸? 얘네들 더하고 싶어요.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이란 뜻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인천 지역이요. 요걸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조건이 여기 있고요, 알고 싶은 값은 여기 있어요. 그럴 때 데이터베이스,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는 그러니까 필요한 값들 다 들어가 있으면 돼. 메뉴를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요만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필요한 값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저는 이거 색깔 칠했는데, 색깔 칠해서 딱 보이는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면 연필로 이거 칠하세요. 어차피 문제에 그 문제지 내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낙서하세요. 요거 요거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알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요만큼 범위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범위 잡는 거 웬만하면 이렇게 연습하세요. 이렇게 연습하셔야지 늘어요. 자, 필드 값이요. 필드는요, 뭐냐면 내가 알고 싶은 값이 어디 있어요,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이거예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잖아. 이거 더할 거잖아, 그쵸? 우리 D-sum이야. 더할 거예요. 이거 더할 거야.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지역부터 여기까지였죠. 이 중에 몇 번째 줄에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죠. 필드는 4가 들어가야 됩니다.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이에요. 조건은 뭐였어? 인천이었죠. 지역이 인천인 거. 이렇게 두 칸 잡아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자동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확인 눌러보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자, 지금 이거 회계서식 적용된 거 보이시죠? 원래대로 했으면은 회계서식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회계서식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특히 막 1, 2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그래서 처음에 웬만하면 오른쪽 정렬 쉼표 눌러주라고 한 게 이런 경우가 생겨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얘도 됐고 디서 함수 했고요. 자, 두 번째 경우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긴 한데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두 가지 중에 D-sum 똑같이 D-sum 할 건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을 때 얘를 항상 고정시키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B4부터 H12까지 데이터베이스 잡아놓고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필드 값이 몇이 될까? 필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1, 2, 3, 4, 5, 6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야지 등록 고객수 되니까. 그래서 필드는 6. 조건은요, 똑같이 지역 인천.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값 나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는요,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있는 우리 이 지역 인천 요거 필요하고 등록 고객수 필요하고, 그러니까 요 필요한 범위만 잡아도 되고요, 전체 범위를 잡고 고르셔도 되고요, 필드 값만 달라지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필드 값이 달라지는 것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다음 문제요. D-sum 함수 했고요. 짠. 자, 경기지역의 체인점 개수, 정의된 이름에 이용해서 교환결과값에 개를 붙이세요. 자, 정의된 이름 이용하세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결과값에 개 붙이세요.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래서 countif 함수로 일단은 이 체인점 개수를 구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경기지역의 체인점 개수. 이거 색깔 없앨게요. 여러분들 보기 싫으라고 한 거니까. 자, 경기지역의 체인점 개수. 경기지역 여기 있네. 이것도 한번 눈으로 보기 쉽게 한번 칠해볼게요. 경기 여기도 경기, 그쵸? 경기지역의 체인점 개수. 체인점 어디 있니? 매장.
아, 규모구나, 이건. 체인점 몇 개? 세 개. 그럼 여기 3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3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것도 함수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써 있는 거, count if라는 함수 쓸 거예요. 그리고 count, count 하다 보면 있네요. count if 여기 있다.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if, 조건입니다.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count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더블 클릭. 자, 두 가지 쓰래요. 이거 모르겠으니까 함수. 자, 함수 눌러보면은요. count if, range, 범위에요. 범위는요, 지역, 여기 이만큼이겠죠? 그쵸, 지역이거든. 요만큼 중에요. criteria,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야? 경기잖아. 그럼 여기 경기 써주면 됩니다. 됐죠? 경기 써보면 이렇게 3 나오는 거 확인되나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 경기를 직접 쓰지 않아도 돼요. 왜? 얘랑 똑같은 거요 하면 3 나오잖아요. 이해되나요? 혹은 얘 말고도 얘 써도 돼요. 얘 해도 경기니까 얘도 3. 얘 클릭해도 되겠죠? 3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경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같은 값 클릭해서 확인 누르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얘도 색깔 없을게요. 자, 해서 요거 count if도 끝. 얘는 했네 이제. 자, 나머지 정의된 이름, 지역을 이용하여 구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해보니까 이거 원래 여기 지역이었나? 아니었잖아. 이거 지역 아니고 이만큼이었잖아. 근데 왜 지역으로 나와? 이거 왜 지역으로 나오냐면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여기에 이름 정의했죠. D5부터 D12 영역에 지역으로 이름 정의했죠. 그래서 우리 요만큼 잡으면 여기 지역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아, 요만큼 범위니까 이게 지역이구나 라고 지가 아는 거예요.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앞에서 이걸 안 했다면 여기서도 감점인 거예요. 이 지역 정의된 이름으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이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 해야지 이게 정의된 이름으로 들어가요. 자, 됐고요. 그럼 정의된 이름 이용했고요. 자, 마지막 결과값에 개를 붙이래요. 이거 해봤어. 위에서 여기 있잖아.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 붙이세요 해서 이렇게 작업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여기는요, 요거 사용하래. 엔드 연산자. 위에서는 셀 서식 하래잖아. 근데 여기는 셀 서식이 아니야. 이 연산자로 하래요. 결과값에 개 붙이래요. 한 개. 이렇게 나오게. 붙이면 돼요. 엔드 연산자 씁니다. 자, 여기다가 고칠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뒤에, 맨 뒤에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거 셀 여기 갖다 놓으면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클릭하셔도 돼요. 전 여기다 할게요. 여기 뒤에 end, 숫자 7 위에 있네요. end. 그리고 뒤에 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돼요? 짠? 돼요? 안 되네. 왜안 돼요? 왜안 되냐면 이 개라는 거는 텍스트예요. 글자예요. 글자는요, 얘가 이렇게 쓰면은 식이 아니니까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글자예요라고 알려줘야 돼. 글자들은요, 무조건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세개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텍스트는 큰 따옴표 무조건 해서 이것도 끝났습니다. 자, 다음이요. 5번 명동점의 등록 고객 수 인덱스 매치 함수 쓰래요. 여기죠. 명동점의 등록 고객 수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 쓸 겁니다. 두 가지. 얘네들은요, 항상 같이 나와요. 세트예요, 둘이. 둘이 세트고요. 밑에 vlookup하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비슷한 기능을 해요. 해서 인덱스 매치 함수 한번 써볼게요. 자, 이번에도 옆에 한번 써볼게요. 인덱스부터 갑니다. 인덱스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 구하세요. 무슨 얘기야, 이게? 더블 클릭. 함수 한번 눌러보니까 두 가지 있어. 잘 모르겠어. 모르면 첫 번째 하세요, 그냥. 모르면 그냥 첫 번째 하시면 됩니다. 자, array 범위에요, 범위. 얘네들은요, 범위래, 셀의 범위. 명동점의 등록 고객수 어딨어? 얘 등록 고객수 얘네들. 얘네들인데요. 얘네들 중에 몇 번째, 내가 찾고 싶은 고객수야, 이거야. 이건데 몇 번째에 있는 고객수를 찾을 거야? 예를 들어 1 누르면 첫 번째에 있는 953명이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2 누르면 두 번째 1895명이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인덱스는. 그래서 범위 내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여기 몇 번째가
명동점이 나와야겠네. 명동점, 아이고. 그렇다고 여기 명동점 뭐 이렇게 쓰면은 돼, 안 돼? 안 돼요. 에러 나요. 왜? 모르잖아. 조건 여기 있잖아. 명동 어딨어? 여기 있네, 명동점. 여기 있네. 이거네. 그럼 이거 보고 내가 1, 2, 3, 4, 5, 6, 7, 8. 이거 8 누르면 되겠네. 8, 됐다. 나왔다. 맞네요?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어떻게 8인 걸 알아? 이게 지금 8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숫자를 볼 수 있는 거지? 이 데이터가 몇십 개, 몇백 개 되면은 절대 못 찾아요. 그래서 여기도 함수를 써줍니다. 어떻게? 여기다가는 일단은 몰라. 몰라. 써놓고 갈게요, 일단은. 여러분 그냥 보기식으로 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자, 다음은 매치 함수 한번 가볼게요. 매치 함수가 아마 이 몰라에 들어가겠네. 그쵸? 매치 MA 여깄다. 매치 함수.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위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자, 매치 함수는요, 룩업 밸류. 뭘 찾을 거야? 뭘 찾을 거야, 우리? 명동점이었죠. 그래서 여기다 명동점 쓰면 되고요. lookup array 어디냐면요. 연습된 셀 범위. 범위 얘기합니다. 요만큼 중에 명동점 찾을 거야. 그쵸? 나왔네, 6. 매치 타입은요. 되돌이값을 표시하는 숫자로 1, 0 혹은 마이너스 1. 이거 정확도 하는 건데 무조건 0입니다, 이거. 0. 정확하게 찾아주세요. 명동점 요 사이에서 0 정확히 찾아주세요. 뭐야? 8번째 있어요. 됐나요? 8번째 있는 거 맞죠? 이거 아까 우리 했었지. 이거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 했었죠. 어떻게? 그냥 이거 이렇게 클릭해도 돼요. 얘가 명동점이니까 얘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얘 몇 번째 있어요? 8번째에요.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요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 몰라에 들어가는 8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할게요. 인덱스 뭐였어? 아까 아이고 이거 할게요. 똑같이 첫 번째 거였고요. 인덱스 할 건데요, 어느 거 요만큼이요. 요만큼 중에 내가 몇 번째에 있는 거 찾을 거야? 여기 매치 들어갈 거예요. 그럼 M A T C C H 매치 들어갈 건데 이거 혹시나 잘 모르겠으면은 매치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옆에 써놓고 하면은 사실 쉽긴 한데 모르겠으면은요 확인 누르시고 그냥 틀렸잖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매치 함수 들어갈 거 여기 M A T C H 쓰고 가로 열고요 여기 내용 쓸 거잖아 이 매치에서 이 영어에서 다시 한번 함수를 눌러보면은요 매치 함수 뜹니다 이렇게 함수 내 함수도 이거 띄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주는 거야. 뭐 찾을 거였어? 아까? 요거 명동점 찾을 거야. 범위는 요만큼이야. 어떻게 찾아? 정확히요. 0. 이거 안 쓰면 숫자 달라집니다. 봐봐요. 여기 6개 있잖아. 0 써야 정확히 찾습니다. 됐어요. 확인. 눌러보면 얘 눌러보면 이렇게 필요한 고객수가 나옵니다. 이거 맞잖아. 명동점. 2, 3, 3. 그쵸? 자, 인덱스 매치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 틀리지 말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인덱스 함수도 끝났고요. 마지막이요. 함수의 마지막, 전년 매출, 단위 만원. 얘도 마지막 함수는 항상 똑같아요. 무조건 나오는 거냐, 100%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H14셀에 선택한 관리번호에 대한 전년 매출을 구하세요. VLOOKUP 함수라는 걸 쓸 거예요. 똑같습니다. 함수 항상 VLOOKUP이고요. 항상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여기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바뀌는 걸 찾는 거야. 이거 지금 관리번호. 요거에 대한 게 바뀌어요. 그쵸? 여기에 바뀔 거야. 우리 했잖아. 이거 만약에 앞에서 이거 유효성사 못했으면은 여기도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부터 순서대로 다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거에 따라서 뭐 나와? 전년 매출. 그러니까 전년 매출. 여기 있네요. 요거네.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 요게 나와야 돼. 여기 이게 있으면 요 칸에 요 내용이 자동으로 떠야 됩니다. 만약 이게 바뀌면 두 번째 걸로 바뀌었어. 이거잖아. 요게 나와줘야지. 11만 800원이 여기 써 있어야 돼. 자동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해볼게요. VLOOKUP 함수입니다. VLOOKUP 나온다.
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요. 더블 클릭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띄워보면은요. 자, VLOOKUP 함수는요. 첫 번째, lookup value. 찾을 값이요. 어떤 거 찾을 거야? 요거 찾을 거예요. 이게 계속 바뀔 거니까. 요거 찾을 거예요. 어디서?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입니다. 어디서 찾을 거냐면요. VLOOKUP은 항상 범위 잡을 때, 내가 필요한 요 2373 이거 있죠. 여기부터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아까 D 함수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알고 싶은 값 어디 있어요? 전년 매출이었죠. 알고 싶은 값. 그래서 얘 테이블 어레이도 필요한 찾을 값부터 내가 알고 싶은 값까지 하는데 D 함수랑 다른 점은요. D 함수는 메뉴가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VLOOKUP은요 메뉴가 안 들어갑니다. 무조건 이 값, 같은 값만 나와야 돼. 여기서부터 이만큼입니다. 두 가지 차이 알아두세요. D 함수는 메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조건에 메뉴가 들어가니까. 근데 VLOOKUP은요 메뉴 안 들어가고요 필요한 값만 요만큼만 찾아주는 겁니다. 범위 왜 이렇게 잡는지 이해하시죠? 자, 세 번째,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에 내가 찾고 싶은 값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7. 자, 뭐야, range lookup은요, false나 true 쓰는 겁니다. 정확하게 true인데요. 우린 항상 정확한 거 찾을 겁니다. 그래서 false를 여기에 false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한 값. 87600, 87600, 요게 나오게 됩니다. 확인. 확인해 봅시다. 예, 화살표 클릭해서요. 다른 거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 거 눌러보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어렵지 않죠? 자, 다 됐으면요. 잊지 말고, 이거 지워주시는 건 뭐, 그렇고. 잊지 말고,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F2373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다른 거 말고 이거 골라주셔야 돼요. 처음 요 모양 그대로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력 완료. 마지막 하나 7번 나왔네요.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도 항상 나와요. 조건부 서식은요 서식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 뭐 요걸 확인했다 요걸 확인했다 확인한 다음에 이게 전년 매출 이 조건이 맞으면 전년 매출이 10만원 이상 전년 매출 여기 있네. 요거에서 10만 이상 요거 세 개 있네. 요걸 확인해서 맞으면 행 전체에 서식 적용. 요렇게 서식 적용. 행 전체. 그러니까 요게 맞으니까 요 전체에 파랑 굵게 요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조건부 서식은요. 그래서 얘네들만 색깔 칠할 거예요. 행 전체라 그랬어. 행 전체라 그랬으니까 얘네들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없고. 자, 됐나요? 범위 잡았으면요 조건부 서식 들어갈게요. 조건부 서식은요 여기 있습니다.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여기 홈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클릭 하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짤 겁니다. 새로운 규칙 어떻게 짤 거냐면요 수식을 이용하래요. 그래서 수식 마지막에 있네요. 수식 이용 그쵸. 전년 매출 단위 원 얘가 10만 이상인 거 전년 매출 여기 있네. 그래서 여기 수식에 얘네들이요 10만원 이상인데 조건부 서식은요 절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범위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씩 검사할 겁니다. 조건부 서식은 이 지금 칠한 요 범위 내에서 한 칸씩 검사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전년 매출이 10만 이상인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검사하면 돼. 뭐 검사할 거냐면 H5, H6, H7, H8 얘네들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 보면 아까 배웠죠 우리 절대참조 고정돼 있는 거야. 고정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H는 H5, H6, H7, H8 그러니까 H는 고정이네. 맞네요. H 고정이 풀리면 다른 것도 검사하니까 오히려 풀리면 안 돼. 5는요 5, 6, 7, 8 넘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고정시키면 안 돼요. 지워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앞에 거는 달러 붙여야 되고 뒤에 건 달러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10만 이상이래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 10만 1, 00, 000
쉼표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겁니다. 쉼표는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쓰는 거지, 쉼표 쓰는 거 아니에요. 기계는 그냥 알아봐요. 10만 이상인, 됐죠. 됐고, 다음 서식. 파랑 굵게. 서식은요, 그 아래. 서식 있죠? 서식 클릭. 파랑색. 색깔은요, 파랑. 이건가? 짠. 파랑 강조 1. 아니네. 이건가? 얘는 파랑 강조 5. 아니네. 이거? 이거? 얘는 진한 파랑. 얘는요? 연한 파랑. 알았어요. 이거예요. 맞아요. 파랑. 그쵸? 짠. 굵게. 여기 있네요. 굵게. 클릭. 하면은 확인. 둘러보고요. 자, 수식 됐고 서식 됐으니까 확인. 짠 하면 됐죠. 이거에 따라서 이 전체가 요것도 요것도 해서 이 세 줄이 파란색 굵게 나오면 정답. 그래서 7번 조건부 서식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함수 어렵지 않게 7가지 120점짜리 140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체크.